왔어요. 아, 그럴 때는. 아, 다시 할까요, 다시? 밑에서 차장. 아, 하고 왔어요? 예, 네, 들어가세요. 다시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미업의 꿈무늬 난방의 바리스타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커피미업이랑 커피인쇄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리스타와 그린빈 바이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이번에 노은이 커피요? 사실은 커피를 처음 먹은 게 되게 나이가 많았을 때 마셨어요. 한 30살? 30살쯤에 커피를 처음 마셨는데 그전에는 일단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었는데 30살 넘었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고 싶기도 했고 사실은 안 먹었던 이유는 그냥 썼거든요 커피가 써서 안 먹었는데 우연히 출장, 해외 출장 갔다가 커피밖에 안 파는 가게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나올 수도 없고 해서 그냥 한번 먹어보자 그러고 처음 먹어본 게 제 인생 첫 잔이었었어요. 그거 먹었을 때 카페인 때문이겠지만 술 먹은 거랑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술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술보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처음 한번 접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커피를 한번 처음 접했을 때 좀 충격이 좀 컸어요. 나이가 되게 들어서 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것을 내가 여태까지 왜 몰랐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정말 술 취했을 때 느낌처럼 취한 상태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내가 평생 한번 이 일을 한번 해보자. 사실은 저는 이제 IT 업계에 근무를 했었는데 전혀 다른 일이지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좀 충동적으로 결정을 했었고요. 사실 충동적으로 결정한 이후에 한 1년 정도 그 유럽에 나가 있으면서 커피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이제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일이 좀 재밌을 것 같다. 그래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몸이 되게 몸이 좋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모험이긴 한데 뭐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도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온두라스 CEO의 1위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커피를 하면서 제가 울었다라고 써놨는데 네, 저도. 정말 커피를 먹고 이렇게 눈물이 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주게 된 커피인데 그 이유가 사실은 뭐 맛도 맛이지만 제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었어요. 그걸 먹을 때 그 맛이 너무 다양하게 숨어 있어서 제가 어릴 때 누군가한테 받았던 음식, 누군가가 사줬던 그런 선물이랑 너무 이미지가 와닿아서 그냥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슬펐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슬픔? 그것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를 하면서 약간 눈물이 나왔는데 그만큼 가장 인상에 남는 커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와 되게 무섭네요. 그렇죠? 네. 1년 전이랑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1년 후에 지금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마음이라는 거는 진짜 좋은 커피를 좋은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그걸 통해서 뭐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1년 후에 정말 이게 돈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돈 벌어야 저희 직원도 저도 잘 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지금은 좋은 커피를 많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년 후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제 모습을 본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스페셜티 예. 커피를 이렇게 고집해서 한 공간에서 인쇄소라는 공간에서 커피만 판다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를 우리 지방에서는 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카페가 아니라 그런 공간을 계속 유지하시는 어떤 이유나 비결이 있으신가요? 예, 좋은 정말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카페를 운영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여러 번 카페를 열어봤는데 그때마다 느낀 게 좋은 커피는 한정돼 있는데 그 좋은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는 카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온드라스 게이샤 얼마 없거든요. 몇 킬로 없는데 그걸 제가 그냥 일반적인 카페로 열어놓고 그냥 들어오시는 손님한테 제공을 한다면 뭐 누군가는 이 커피로 인해서 굉장히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커피가 좋은 커피인지 모르고 그냥 소비해버리거든요. 그것보다는 정말 차라리 구석에 숨어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올라와야 되지만 진짜 그 커피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올라와서 저한테 말을 한다면
정말 그 가격도 그 원가보다도 저렴하게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퍼블릭한 카페보다는 정말 숨어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 카페를 열었을 때부터의 꿈이기 때문에 돈은 안 되지만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고 하다못해 저를 보고도 스페셜티 커피를 하고 싶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예. 그 이름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나는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사람, 스페셜티 커피를 찾는 사람. 근데 뭐 다들 마찬가지지만 역시 그 업계에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스페셜티는 일단 돈이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커머셜로 들어가는 것이 돈이 될 수가 있는데, 정말 돈보다는 커피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라면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카페를 통해서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조금 나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후자는 말은 되게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고통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 고통이 지나가고 난 후에 살짝 오는 그 즐거움, 그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게 지나면 또 현자 타임이 오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하지만 저는 누군가가 스페셜티 커피 혹은 카페를 하고 싶다면 전혀 말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커피를 정말 좋아한다면 자신있게 해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야, 진짜 대부분 하지 말라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바탕이 진짜 중요하죠. 예. 그리고 커피 위협이야 아니면 커피 인쇄소에 어떤 비전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어떤 거였는지. 사실 커피미업, 커피인쇄소가 뭐 같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스페셜티 커피를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비전 외에 사실은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은 커피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생도도 제가 수입을 하고 원두 납품도 하고 뭐 커피를 판매도 하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커피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는 뭐 다음도 있고 네이버도 있잖아요. 근데 커피는 그렇게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커피를 통해서 우리가 교류를 하고 싶어서 커피를 하는 건데, 실제로 교류할 수 있는 곳은 다 국지적인 카페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저는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든 커피인이 모여서 즐겁게 논하고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사실은 저의 목표인데, 그걸 위해서 커피미업에서는 생도 수입을 하고 인쇄소에서는 스페셜티를 공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지금 조금씩 모으고 담고 있습니다. 진짜 저도 플랫폼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커피 쪽에 그런 게 진짜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사실은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는 툴 분야예요. 사실 지금도 뭐 두오모라는 툴을 만들어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외국에 비해서 한국은 툴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커피는 한국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커피 강국이 되기는 힘들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강점이 뭔가 테크놀로지, 그죠? 아니면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작품들인데, 한국 사람들이 할 만한 일이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두오모도 사실은 해외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앞으로 제가 만들고 싶은 툴이 있다면 조금 IT 디바이스를 이용한 에그트론이라든지 혹은 분쇄도를 좀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좀 많이 공급을 하고 싶고, 그걸 인해서 제가 돈을 그렇게 벌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걸 이용해서 차라리 플랫폼을 완성하는 데 이용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툴을 만드는 게 저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커피 시장, 좀 한국 커피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커피 시장이 사실은 급격히 발달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여기 대표님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셨지만 가보면 한국만큼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뭐 커피 종주국이라는 유럽에 가도 한국만큼 이렇게 부밍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대신 그러면서 한국에는 조금 문제점들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조금 예를 들면 너무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그런 반목, 그런 그죠? 안티 이런 것들도 더 급격히 생겨나고요. 왜냐하면 차근차근 밟아온 게 아니라 급격히 커지다 보면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커피인들끼리라도 좀 많이 뭉치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너무 파벌이라든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만 개선이 되면 정말 이번에 전주현 바리스타가 세계 챔피언이 됐지만, 이런 커피 문화에서도 그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커피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사실은 매일매일이 최고 힘든 순간이에요. 사실은 제일 안 힘든 순간을 얘기하자면 오히려 카페를 오픈 처음 했을 때? 그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냥 내일이 기다려지고 모레가 기다려졌다면 지금은 정말 내일은 뭘 해서 또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뭐 비단 돈뿐만이 아니라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커피를 선보일 수 있을까, 또 이 커피의 퀄리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점점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커피는 하면 할수록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힘들지만 하면 할수록 더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이 힘들지만 매일매일이 가장 또 즐거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진짜 복합적이네요. 감정의 복합성이. 그렇습니다. 예. 일지로에 예. 굳이 요 위치에 예. 이렇게 센서리 랩이나 카페를 오픈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건 조금 뭐 좀 재밌는 얘기긴 한데, 사실은 제가 홍대 위주로 카페를 운영을 했었어요. 집이 그쪽이기도 하고. 근데 홍대에서 로스팅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요즘 대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공장 지역을 찾고 있었는데, 을지로가 인쇄소가 다 몰려 있어서 그 뭘 해도 사실은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찾아와서 들어왔는데 2층을 계약을 했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아쉽게도 로스터기가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또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은 계약을 해놓고 로스터기가 못 들어오는 결과를 얻어낸 거죠. 그래서 그냥 에이 내가 그냥 즐겁게 스페셜티 하고 싶었으니 나라도 그냥 이용을 하자 라고 시작한 게 커피 인쇄소고요. 예,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셔서 아예 그냥 커피 미업도 이쪽으로 오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진짜 여러 가지 인기응변도 많으셨네요. 그러네요. 진짜 돌이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잘 된 맞아요. 그렇게 세홍지마죠. 세홍지마.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네. 새로 카페 오픈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카페 오픈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이유가 있겠죠. 카페를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대표님처럼 뭔가 커피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오픈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목표를 가졌던 간에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커피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뭐 업종을 많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다른 업종에서도 힘들다라는 업종이 IT 업종이었는데 커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정말 처음부터 먹고 들어오셔라 라는 생각을 저기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대신 들어오면 자기가 커피를 좋아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를 좋아한다면 그 힘든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훗날 1년, 2년 후에 돌이켜봤을 때 정말 내가 커피를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예. 힘든데.